같이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서 우리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와 나의 모습이 우리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신나게 율동과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조용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찬양하도록 할게요.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담례송 할 때 이수연 아동 기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민의 날을 맞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이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던 거 살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가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지 못하는 사람과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열심히 전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들의 믿음이 튼튼하군.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랄랄라. 그러나 성령님은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아, 네가 갈 곳은 아시아가 아니다. 네? 이상하네. 왜 못 가게 하시지? 어느 날 밤, 바울은 한 사람이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어? 무슨 일이지? 저게 누구지? 바울은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 선생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야겠군.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부리며 아시아로 가지 않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하나님은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을 원하셔. 바울 선생님 같이 가요.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가요. 어디 가게요? 전도예요. 맞아요.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아, 오늘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전사님 퀴즈. 그러면 사도행전이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다고. 구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빨리. 신약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역시 우리 호산나 교회 사랑부 친구들은 다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오, 근데 왜 갔을까? 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15장, 16장 다 읽으면 좋은데 딱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자, 허리 쭉 펴고 고개 들고 우리 친구들 당당하게, 자,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게도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읽었는데요. 복음 전하러 갑시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전하러 갑시다. 이 말씀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목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자기 고집만 부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까요? 맞아. 그러게요. 자기 고집만 피우면, 자기 고집만 부리면 이렇게 된대요. 예뻐요? 안 예뻐요? 안 예쁘다. 그쵸? 좀 슬퍼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면 돼요. 자, 오늘 한번 누구예요? 바울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공과를 우리 이제 목사님이나 제가 공과를 성경을 자 오늘은 어느 말씀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우리 친구들이 갖고 있는 공과 순서대로 말씀을 나누고 또 공과도 하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분 같아요. 바울이 그죠? 특별해요? 안 특별해요? 뭐가 특별할까? 우리 바울 선생님은 손가락에 한 개가 더 있나? 그래서 특별할까? 아니면 키가 막 너무 커서 특별할까? 우리 바울 선생님도요,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연약했대요. 왜 연약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막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돌 던져 봤어요? 헐 무조건 예구나. 우리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돌 안 던지죠? 근데요 이 아저씨는요 이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갖고요 힘들게 하고 그랬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변했게요?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꿨대요. 변화됐대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더 크게 박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도 우리 친구들 따라서 해보자. 나도 나도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나도 성령님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박수 쳐줘야 돼요. 변화되었다잖아요. 그런데요 변화된 바울 선생님이요 했던 게 뭐냐면요 평생에 예수님만 전했대요.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예수님 전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만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떡해요? 교회가 없는 곳,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 예수님을 모르는 곳, 거기에 가서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배도 배는 있었다.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막 그랬는데요. 걸어서 배 타고 걷고 그렇게 해서요. 나라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에 궁금해요.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잘 지내나? 마음 변하지 않고 예수님 잘 믿고 있나? 예배 잘 드리나? 우리 사랑부 친구들처럼 이렇게 예배 잘 드리나? 그렇게요. 가려고 탁 어떻게 지금 가방을 싸고 있어요? 안 싸고 있어요? 이제 떠나야 되겠다.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요? 우와, 누가요?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아, 거기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가지 마라고, 아시아로 가려고 가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생각에는 꼭 거기를 한번 돌아보면 참 좋겠는데, 이게 선교적으로 딱 맞는데, 내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잠자는 꿈에 뭐라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대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를 좀 도와주, 우리 집 좀 낡았는데 우리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다 같이 잠깐만, 오늘 요셉마을 준비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렇게 이제 몇 주 만에 이렇게 앞에 섰는데 와우, 청소년부 때 당황해갖고 막 전부 다 마스크 쓰고 쳐다보는데 아무 반응도 없고 말씀을 읽는데 소리는 작고 막 아이고야, 얼마나 버벅댔는지 내 평생에 처음이네. 요셉마을 할렐루야. 다 아무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봅시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작. 맞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마을. 다니엘 마을. 화이팅. 화이팅 아니야 이건. 다니엘 마을 못 믿겠어. 모세 마을. 화이팅. 예수 이름으로 화이팅. 자, 우리 모세 마을도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작. 네. 자, 엘리야 마을. 화이팅. 엘리야 마을도 크게 외쳐봅시다. 주여 도와주세요. 시작. 자, 솔로몬 마을하고 다윗 마을 한꺼번에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저기 본당에서 부목사님이 뛰어올 정도로 크게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시작. 문장이 맞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누가 말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성령님이요, 가라라고 했는데 바로 안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바울 선생님이 일주일 있다 갔을까요? 한 달 있다 갔을까요? 3년 있다 갔을까요? 오! 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즉시 도와주러 갔어요. 네. 그 도움은요, 다른 게 아니라 즉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즉시 바울 선생님은 성령님의 그 음성, 아, 그거였구나, 가야지 하고 바로 갔대요. 자, 전사님 질문 하나 할게요. 바울은 누구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나요? 1번 하나님, 2번 바울 자신. 자, 누구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은요, 경험도 많고요. 바울은요, 또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 선생님은 열심히 열정이 있었던 분인데요. 그리고 본인의 생각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예수 믿고 나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